유르고된 섬에서 바사오 박물관과 함께 꼭 들러봐야 한다는 스칸센. 매표소 앞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제법 많았다. 1891년에 문을 연 스칸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야외 박물관이다. 스웨덴이 급격한 공업화로 소중한 전통을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한 하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전국에서 150채의 건물을 옮겨와 보존한 것이 오늘날 스칸센의 기초가 됐다. 16세기에 지어졌다는 한 농가의 안으로 들어서자 당시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을 전시해놓고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옛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다. 스칸센을 다 돌아다니려면 그야말로 튼튼한 두 다리가 필요했지만 어느 한 곳 내 시선을 사로잡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재밌었다.